2차 전지 기업 관련해서 이제 최근에 얘기 나오는 게 이제 증권사에서 이제 밸류의 범위를 벗어났다. 뭐 이런 식으로 네. 이제 얘기를 하고 하거든요. 근데 그게 다 개구라예요. 생구라고. 전통적으로 우리가 이제 밸류에이션 할 때 가장 많이 쓰고 있는 방법이 이제 PR로 이제 접근하는 건데, PR로 접근하더라도 충분히 다 얘기가 나오는 기업들이고요. 말이 네. 되는 기업들이고, 그래서 이제 뭐 일반적으로 에코프로 BM이라든지 그 다음에 포스코 퓨처엔 같은 그 다음에 LG 에너지 솔루션 같이 이제 사업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PR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밸류에이션을 하시면 되고, 에코프로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LG 화학 그 다음에 포스코 홀딩스 같은 이런 이제 지주회사 성격들을 이제 갖고 있는 회사들은 이제 PR적인 접근만 하시면 안 되고, 그거는 이제 자회사의 가치에 따라서 이제 주가 움직이는 거니까, 자회사의 가치를 다 구한 다음에, 그거를 이제 합쳐서 계산하는 이제, SOTP 방식이라고 하거든요. 썸을 구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토탈하는, 이제 그런 형태로 해서 이제 보통 이제 계산하는, 방식을, 애널리스트들이 이제 과거부터 쭉 많이 써왔었고요. 지금도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밸류에이션이 계산이 안 된다는 거는 이제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그거는 여의도 증권사들의 이제 게으름과 그다음에 네. 이제 오만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낸 일종의 이제 마타도라고 보시면 되고, 계산 다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저도 이제 다 계산해서 처음에 여의도 애널리스트들이 이제 많이 쓰는 그 계산 방식을 갖고 계산해서 적정 주가를 산정해서 이제 말씀 다 드렸던 거고요. 그 관련된 내용은 제가 이제 밸류에이션 책을 지금 쓰고 있는데, 관련된 책은 이제 그 책에 뭐 자세한 내용들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어스 쪽하고 같이 해서 이제 밸류에이션 유료 강좌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뭐 10월 달 정도에 론칭을 하게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 많이 참고하시면 이제 될 거고, 결국은 이제 중요한 부분은 투자라는 거는 이제 가치에 비해서 저평가되어 있는 주식을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워렌 버핏 얘기가 이제 가격은 지불하는 거고 이제 가치는 내가 얻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가치에 비해서 내가 얻는 가치에 비해서 내가 지불하는 가격이 싼 거, 그걸 이제 찾는 과정이 이제 투자의 과정이고, 그래서 결국은 밸류에이션이 전부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네. 지금 이제 투자를 하신다고 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이제 생각 안 하고 보통 접근하시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밸류에이션에 대한 생각 안 하고 접근하는 건 사실 투자는 아니고, 그거는 다 일종의 다 투기라고 보셔야 되고, 마찬가지로 지금 여의도 증권사 그다음에 각종 전문가들이 이제 주식에 대해서 얘기하고 할 때 그런 밸류에이션에 대한 평가 없이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투자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건 아니고 다들 이제 투기 관점에서 접근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박순영 작가입니다. 2차 전지 투자 바이블 양장범 책이 출간됐습니다. 2차 전지 관련된 제 마지막 책이 될 거고요. 뼈를 갈아 만든 책이니만큼 그만한 값어치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 양장범 책을 구입하셔서 옆에 두고 이제 계속해서 보시면은 불안한 마음이 많이 좀 없으실 거다. 책을 통해서 2차 전지 산업을 이해하고 8대 종목의 밸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일목요연한 내용들이 잘 들어가 있으니까 이제 그런 분들은 좀 적극적으로 구매를 하시면 좋겠다. 양장품 도서는 해당 영상 고정 댓글 링크로만 구매가 가능하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분들 보니까 뭐 PER이나 PBR이나 이런 것들은 성장주에는 또 맞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개소리입니다. 예. 그러면 2차 전지 주식들은 예, 예. 좀 어떻게 밸류에이션을 하면 좋을까요? PER로 다 계산이 다 가능합니다. 아, 예, PER 다 나와요. 네. PER이 안 나오는 주식들이 사실은 이제 뭐 최근에 얘기됐던 뭐 초전도체라든지 뭐 그다음에 2021년 하반기 장을 이제 뜨겁게 달궜던 이제 그 메타버스라든지 뭐 이런 그런 주식들이 사실 이제 그런 PER이나 이런 걸로 이제 밸류에이션이 안 되는 거고 네. 2차 전지 주식들은 다 PER 밸류에이션으로 다 접근이 가능한 주식들입니다. 사실은. 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들이 이제 안 갖고 있고 자기들 주요 기관들이 자기들한테 이제 주문을 많이 주는 주요 공매도 기관들이 이제 그 주식들을 공매도를 쳐놓은 상태여 갖고
걔들의 이익에 맞춰가지고 이제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지금 가짜 뉴스들을 막 퍼뜨리는 지금 그런 거거든요. 지금 대한민국의 본질적인 문제가 이제 언론도 그렇고 전문가라고 한 사람도 그렇고 그런 각종 사람들이 자기네들의 이해관계에 따라가지고 이제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거에 대해서 일고의 이제 양심의 가책도 없이 이제 얘기하는 이런 부분들이 대한민국의 사실 고질적인 병폐고 대한민국을 썩게 만들고 있는 이제 그런 아주 결정적인 요소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과열된 종목은 주가하고 실적의 괴리가 이렇게 발생하게 되잖아요. 예. 그렇다면 2차전지 주식들은 어떻게 가치를 평가하는 게 적절할까요? 예. 아까 2차전지 주식들은 이제 그 가격과 실적의 괴리가 많이 발생한 게 아니고, 실적대로 가격이 움직이는 형태에 해당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주가와 실적의 괴리가 발생한 주식들은 바로 이런 케이스입니다. 여기 이제 자료 한번 보시면, 네. 이 기업을 보시면 2020년 12월에 매출액이 2,574억에 영업이익이 666억, 단기 순이익이 501억 나타납니다. 그때 당시에 주가는 최저치가 2,600원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21년에 매출액이 3,732억, 영업이익이 1,224억 증가해서 그 맞춰서 이제 21년도에 주가가 좀 올랐죠. 그래서 이제 대략 한 2만 원 정도까지 갔는데 이거는 뭐 당연한 이제 흐름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근데 그 이후에 21년 고점을 치고 나서 22년에는 매출액이 3,276억으로 오히려 줄었고 영업이익도 마찬가지로 1,119억으로 줄었습니다. 올해 들어서는 영업이익이 2,005억이고 영업이익이 497억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는데 이 497억 영업이익 예상치조차도 제가 봐서는 달성되기가 좀 어렵지 않겠나 싶어요. 그럼 왜 그러냐면 여기 보시면 이제 분기 실적을 보시면 22년 2사분기 6월달 기준에서 보면은 매출액 1,232억에 영업이익이 439억이 났는데 이거를 고점으로 해서 매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제 2023년 1사분기에 265억 매출, 그러니까 대략 한 5분의 1 정도 줄은 거고요. 영업이익은 21억이 났으니까 20분의 1로 줄었고 일단 이제 1사분기를 바닥치고 2사분기는 조금 회복이 됐습니다. 491억 매출액에 영업이익이 112억 났고 3사분기에는 조금 매출액이 더 증가할 걸로 보여져서 573억에 158억 영업이익 나는 걸로 지금 예상하고 있는데 이건 어디까지나 예상이고 이제 가봐야 되는 거고요. 네. 일단 상반기만 놓고 보면 265억 더하기 491억 하면은 대략 한 750억 정도거든요. 매출이 750억 매출인데 예상치 2000억이 나오려고 하면은 1350억이 나와야 된다는 거잖아요. 네. 과연 가능할지 저는 조금 이제 잘 안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안 될 가능성을 배제 못한다라는 정도로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영업이익을 보더라도 지금 133억 상반기에 났는데 497억이 나려면은 대략해서 이제 360억 정도가 이제 하반기에 나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네. 과연 가능할지 그런 부분에 대한 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 회사가 반도체 장비를 이제 납품하는 회사예요. 주로 이제 SK 하이닉스 쪽하고 연결돼 있는데 SK 하이닉스가 지금 계속해서 생산량을 줄이고 있는 상태잖아요. 네. 생산을 줄이고 있는 상태에서 반도체 장비를 더 쓴다는 거는 사실은 앞뒤가 안 맞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최근에 주가가 많이 보시듯이 63,300까지 올렸는데 2,600원이니까 예서부터 시작했으니까 거의 한 25배, 30배 가까이 오른 거잖아요. 이렇게 오를 수 있었던 게 최근에 이제 올해 들어갔고 HBM이 저기 하나의 좀 테마 같은 형태가 돼서 HBM 관련된 장비를 만든다는 이유로 해서 주가 오른 겁니다. 근데 실제로 보시듯이 엔비디아가 지금 이제 뭐 챗GPT 관련된 이제 칩을 생산하고 있는데 물론 엔비디아는 돈을 많이 벌겠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HBM이 엔비디아한테 돈을 많이 타낼 수 있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HBM, 엔비디아 칩에 들어가는 HBM을 만드는 장비 회사가 또 돈을 많이 벌 수 있느냐 그거는 또 다른 얘기거든요. 네. 실제로 최근에 2사분기 실적 발표할 때 보면은 저 엔비디아 칩 관련된 HBM 관련된 장비가 매출이 52억 나온 걸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네. 이제 491억 기준에서 보면 52억이면은 대략 10% 조금 넘는 네. 아주 적은 포션이잖아요. 이게 이제 하반기 뭐 HBM 이런 쪽에 뭐 수주가 있고 뭐 쭉 한다고 해서 그 52억 하는 게 뭐 500억이 갑자기 나올 건 아닐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기존에 450억에 해당되는 부분의 매출은 계속해서 줄어들 가능성이 많은데 그 부분들을 다 커버하면서 573억에 영업이익이 158억이 과연 날 수 있을지 그건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한미반도체입니다. 아... 예. 이런 주식이 주가와 실적에 괴리가 있는 주식입니다.
이런 거를 갖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과열된 종목은 주가의 실적에 괴리가 발생한다라고 얘기하는 이제 바로 그런 형태의 주식인 거고요. 이런 주식에 대해서 공매도 하는 ETF가 나와줘야 되는 겁니다. 최근에 이제 그 신영증권의 김학균 센터장이 2차 전지는 좀 이제 다크 버블 그 연상된다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다크 버블에 가장 가까운 지금 형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게 지금 HBM 관련된 장비주들입니다. 대표적으로 한미반도체입니다.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뭐 자꾸 이제 뭐 그 김학균 센터장이 자기가 뭐 피터 린치의 수제자, 뭐 워렌 버핏의 수제자인 것처럼 자꾸 얘기하는데, 그건 아주 잘못된 거예요. 워렌 버핏, 피터 린치가 이런 주식을 사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같은 주식을, 물론 지금은 아니겠지만 작년에 이제 지금 가격이 5분의 1 가격에 있을 때 그때 샀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네. 잘 모르고 함부로 나대지 말기 바랍니다. 그거 자꾸 나대고 싶으면 제가 그 신문 기사로도 냈는데, 김학균 센터장 나오고 한번 저기 배틀 토론 한번 하자고, 토론 배틀 한번 하자고, 토론 배틀 받으십시오. 자꾸 도망다니지 말고, 뭐가 그렇게 겁나 갖고 도망다닙니까, 남자가. 좀 자존심도 없습니까? 그런 얘기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가와 실적의 동반 상승이라는 거는 바로 이런 겁니다. 이 회사를 보시면 2020년 12월에, 2020년에 이제 8,547억 매출을 하다가 영업이익이 548억이 나왔고요. 8,547억에. 21년에 1조 5천억 정도, 그 다음에 영업이익이 1,150억으로 한 2배 이상 증가했고요. 2022년에 5조 3,576억으로 매출이 3배 가까이 늘었고, 영업이익이 3,807억으로 역시 또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네. 올해 이제 추정 실적은 8조 한 4천억 정도 매출에 4,875억으로 영업이익이 다시 늘어나는 걸로 이제 나와 있는데,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과소 추정되어 있어요. 이 주식에 대해서 이제 여의도에서 공매도를 열심히 많이 쳐놨기 때문에 이제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그 영향을 받아서 실적 추정 자체를 되게 과소하게 한 걸로 저는 보고 있고요. 제 생각은 제가 이제 그 실적 추정한 거를 기준에서 말씀드리면 매출이 아마 10조 정도 나올 것 같고, 영업이익은 대략 한 7천억에서 한 7,500억 정도, 단기 순이익은 6천억에서 한 6,500억 정도 나올 걸로 봅니다. 그러니까 실적 추정 자체가 이거 많이 틀린 거예요. 그거는 이제 왜 그러냐면,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이제 생산 캐파 증설 계획이 이미 다 발표돼 있고, 그 생산 캐파 증설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다 확정되어 있는 상태예요. 3, 4분기, 4, 4분기부터는 그 캐파 증설한 부분에서 매출이 충분히 더 발생할 거거든요. 실제로 최근에 이제 7월 달에 이 회사가 이제 청주 쪽에 공장이 있는데, 청주의 양극재 수출 금액이 한 30% 정도 늘어났다. 지난달에 비해 갖고 발표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제 제 생각이 분명히 맞을 거고요. 그래서 지금 2, 4분기 1조 9천억 매출에 1,147억이고 3, 4분기에 2조에 1,158억 영업이익 나오는 걸로 지금 애널리스트들이 추정을 하고 있는데, 이 추정 자체가 틀린 추정이 될 가능성이 많고 과소 추정된 가능성이 많을 거고요. 이거보다 분명히 더 많이 나올 겁니다. 최소 제 생각에는 대략 한 2조 5천억 이상 매출에 영업이익은 한 1,500억 정도는 나오지 않겠나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근데 뭐 그건 틀릴 수도 있는 겁니다. 미래에 대한 예측이니까. 어쨌든 간에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익이 꾸준히 늘어나면서, 매출과 이익이 꾸준히 늘어나면서 2020년 비해서 2023년을 보면은 매출이 10배가 늘었고, 영업이익도 그에 맞춰서 10배 이상 늘 걸로 나오잖아요. 네. 그에 맞춰서 주가가 만천 하던 주가가 한때 58만 4천원까지 갔다가 지금은 한 34만 2,500원 정도에 지금 이제 위치하고 있는 거니까 주가와 실적이 동반 상승한 그런 예입니다. 네. 이 회사가 뭐냐? 에코프로 BM입니다. 근데 지금 여의도에서는 거꾸로 얘기한단 말입니다. 에코프로 BM은 주가와 실적의 괴리가 발생했다고 얘기하고, 실제로 주가와 실적이 괴리된 이 한미반도체에 대해서는 다들 좋게 얘기하고 사야 된다고 얘기하고 그런단 말입니다. 네.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매출액이 2020년에 2,574억이다가 올해 추정치가 2,000억이니까 줄어들잖아요. 영업이익도 666억 하다가 497억으로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요 밑에 이제 단기 순이익이 1,800억으로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어떤 거냐면은 이 회사가 HPSP라고 작년에 상장했던 이제 반도체 주식 지분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 지분에 따른 평가액 때문에 그런 거고, 그런 거 부분들은 이제 일시적인 요소니까 이제 계산할 때는 이제 제외하고 사실 계산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렇게 해서 대략 이제 그 부분을 제하고 보면, 그러니까 이제 통상적인 수준의 영업이익에다가 이제 단기 순이익을 계산하면 대략 한 400억 정도가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단기 순이익이.
그러면 400억인데 이 회사가 지금 시총이 한 대략 한 5조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PR이 120배입니다. 어. 이런 게 거품 주고 고평가죄예요. 말도 안 되는 주식이고. 이런 부분에 대한 매도 리포트가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아까 김학균 센터장이 이런 거는 좀 닷컴버블하고 유사하다라고 경고해야 될 주식이 바로 이런 주식이란 말입니다. 반면에, 이 이제 에코프로비엔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실적 추정치 자체가 많이 틀렸다고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단기 수익이 한 6천억 정도 나올 네. 겁니다. 지금 이제, 시가총액이 대략 한 30조 조금 넘습니다. 한 32조, 33조 정도 되는데, 대략 한 30조 정도 잡으면 PR 50배입니다. 와, 그렇구나. 예. 성장세가 계속해서 이 회사는 매년, 앞으로도 매년 50에서 한 100% 정도 성장 예정되어 있는 회사예요. PR이 50배면 싼 겁니다. 내년에는 25배가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내후년에는 12.5배가 되겠죠. 와. 그런 식으로 떨어진단 말입니다. 이런 주식을 갖고 고평가되어 있다고 얘기하고 공매도를 쳐야 된다고 얘기하고 공매도를 일반 개인들이 쉽게 치기 위해서 인버스 ETF를 KB 자산운용에서 내놓는다는 거 아닙니까? 미친 겁니다. 이거는 진짜. 이게 지금 금융당국이 대놓고 공매도 개간들 편을 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그런 거고 거기에 증권사들이 같이 이제 다 놀아나는 거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한민국의 고질적인 병폐가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일반 시민들한테 거짓말을 하는 거를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그런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게 바로 이 관련된 내용입니다. 방금 질문하신 그런 내용이 바로 그렇게 관련된 겁니다. 네. 예. 그렇군요. 그러면은 그 증권사들이 2차전지 관련된 주식들이 과도한 주가 때문에 뭐 리포트도 의미가 없어서 안 쓰겠다 이런 것들은 이렇게 딱 보여주신 거에 의거하면은 좀 말이 안 되는. 그렇습니다. 예. 그 증권사들이 2차전지 관련된 주식들이 과도한 주가 때문에 뭐 리포트도 의미가 없어서 안 쓰겠다 이런 것들은 이렇게 딱 보여주신 거에 의거하면은 좀 말이 안 되는. 그렇습니다. 예. 요거 한번 보시면 이 얘기도 생구라예요. 최근에 기사 같은 거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은 이제 2차 전지 관련 주들의 분석을 잠시 내려놓는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거짓말입니다. 시민들 상대로 거짓말 치는 겁니다. 특히 이 관련된 주식 에코프로잖아요. 에코프로의 이제 분석을 잠시 내려놓는다고 하는데 에코프로를 분석한 적 자체가 없어요. 분석을 하지도 않은 걸 분석을 어떻게 내려놓습니까? 분석을 한 적이 없는데 그거는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이제 네이버 증권 들어가면 이제 여기 종목 리서치라고 나와요. 네. 그 이제 증권사들이 리포트 낸 게 이렇게 올라와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최근에 나온 종목 리서치가 스틸베드에서 하나증권 김현수 연구원이 8월 4일 날 냈던 거. 여전히 비싸다 팔아야 된다는 거. 그다음에 그레이트 컴퍼니 but bad stocks에서 나왔던 게 4월 10일 날. 이게 이제 되게 화제가 됐었던 리튬 $8 바로 네. 그 이제 리포트고요. 그다음에 언제 또 나왔냐? 보시면은 11월 3일 날 나왔어요. 2022년 11월 3일 날 전구체 및 수산화 리튬 증설 가속화 전망 해서 나온 게 있고 그 전에는 언제 나왔냐? 나이스 DMB 거는 이제 딴 얘기니까 2020년 10월 16일 날 나온 하나증권 리포트. 친환경 부분 가파른 성장. 2년의 공백이 있다고요. 네. 2020년 10월 와. 16일부터 2022년 11월 3일까지는 증권사에서 내놓은 리포트 하나도 없고 그 이후에 나온 리포트도 하나증권 딱 한 군데서만 에코프로 리포트를 냈단 말입니다. 이런데 뭔 관련주들의 분석을 잠시 내려놓습니까? 분석한 적이 없는데 원래 증권사 애널리스트는 자기가 분석한 종목에 대해서만 코멘트를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여의도 증권사들은 이 에코프로는 분석한 적이 없고 분석한 적이 없기 때문에 코멘트가 당연히 없어야 마땅한데 코멘트를 지금 계속 내놓는단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비싸다, 말도 안 된다, 고평가다, 분석의 범위를 벗어났다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한단 말입니다. 금융당국 뭐 하고 있습니까? 이런 거 제지 안 하고 그런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이거 실제로 이거는 제가 관련된 거예요. 이 리포트는 제가 에코프로를 작년 6월 16일 날 30배 갈 것 같다는 이제 방송을 서영득 TV에서 제가 했고 제가 조사해 보니까 에코프로는 이건 진짜 정말 좋은 주식이다. 이거는 이제 꼭 카바를 해서 이거 주식 매수 리포트를 써달라고 이제 제가 작년에는 저하고 안면 있고 이제 친하게 지내던 2차전지 관련 동목 애널리스트들이 한 10명 정도 있었거든요. 그 10명한테 다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에코프로 분석해서 리포트 좀 쓰라고. 걔들이 뭐라 그랬는지 아십니까? 이거는 지주사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사업회사이기 때문에 PR 관점으로 접근하면 쉽게 밸류에이션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리포트 쓰기 쉬운데 에코프로는 지주사라서 이 리포트를 쓰기 위해서는 그 에코프로가 갖고 있는 개별 자회사의 가치를 다 평가해서 다 합쳐야 되는데
일이 많잖아요. 네. 그다음에 주요한 회사가 에코프로, 에코프로 BM은 뭐 상경대에서니까 그렇다 치고 주요한 회사가 에코프로 이노베이션, 리튬 이제 가공하는 회사. 그다음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그거는 이제 전구체 하는 회사. 그다음에 에코프로 CNG. 그건 폐배터리 하는 회사인데 그 회사 세 개를 각각 다 분석을 해서 그 가치를 다 더해서 계산해야 된단 말입니다. 일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일 많다고 싫다 그랬다고요. 아. 그 다음에 전구체나 이제 리튬 같은 경우는 그 애널리스트들이 잘 모르는 분야이기 때문에 그 리포트를 쓰려면 자기들이 공부를 해야 돼요. 공부하기 싫어서 안 했다고요. 에코프로 카바를 다들 안 했다고요. 안 한 상태에서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그 2차전지 담당, 업종 담당 애널리스트들이 다 떠넘겼어요. 이거는 지주사니까 지주사가 담당해야 되지 않냐라고 얘기하면서 떠넘겼고, 내가 지금 하는 일도 많은데 이거를 추가로 더 이제 카바를 해가지고, 리포트를 쓰게 되면 내가 일이 많이 늘어나니까 지금 일도 감당이 안 되는데 이게 좀 부담이다 해서 다들 꺼렸단 말입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제 말을 듣고, 아, 그 이사님 말씀 듣고 보니까 에코프로 진짜 분석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해서 분석한 사람이 있는데, 그 애널리스트가 바로 하나증권의 김현수 연구원입니다. 그래서 그 연구원이 최초로 기업 분석 대상으로 삼아갖고 리포트를 쓴 게 2022년 11월 달이라는 얘기예요. 2022년 11월 달까지 여의도 증권사들은 에코프로는 아무도 분석 안 했고 딱 한 명 분석한 사람이 김현수 연구원이었고, 그 상태에서 공매도가 집중되니까 어떻게 됐냐. 이거를 이제 매도 리포트 써야 되는데 분석한 놈이 없으니까 김현수 연구원한테 부탁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 분석 대상이. 그래서 나온 리포트가 23년 4월 11일에 그레이트 컴퍼니 버 배드 스탁이라는 급조된 매도 리포트가 나온 겁니다. 네. 스토리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뭐예요? 분석을 잠시 내려놓는다고요? 니들이 분석한 적도 없는데 분석을 어떻게 잠시 내려놓냐. 에코프로 관련해서 고평가됐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다 잡아서 감옥 가둬야 돼요. 여의도 증권사의 사람들은. 자기네 하우스에서 그 종목을 분석한 적이 없어요. 분석한 대상이 아닌 종목에 대해서 코멘트하는 거는 그거는 비도덕한 거고 불법적인 소지가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나라가 돌아가면 안 된다고요. 이런 식으로. 여의도가 이렇게 돌아가면 안 된다고요. 네. 그러면요, 작가님, 이 에코프로의 현재 밸류에이션 예. 어떻게 분석하시는지 알 수 있을까요? 이 방송을 통해서 이제 짧게 설명드릴 수 있는 내용은 아니고, 제 유료 강좌 들으십시오. 네. 네. 공부 많이 하셔야 됩니다. 지주회사가 사실 저평가되어 있는 이유가, 사실은 지주사가 저평가되어 있는 이유가 없어요. 지주사 할인 이렇게 해서 뭐 50% 적용받고 하잖아요. 그렇게 할인받을 이유도 사실 없어요. 네. 근데 그렇게 할인받는 이유가 뭐냐면, 펀드 매니저들이 게을러서 그래요. 그래서 이제 사업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러니까 에코프로를 살 수도 있고, 에코프로 BM을 살 수도 있는데, 에코프로 BM을 내가 사게 되면은 양극재 사업 하나만 공부하면 됩니다. 에코프로를 내가 살려고 하면 양극재 사업, 에코프로 BM 양극재 사업도 공부해야 되지만, 전구체도 해야 되고, 폐배터리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리튬 사업도 내가 공부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일이 많잖아요. 복잡하잖아요. 네. 그래서 홀딩스를 잘 안 산다고요. 이제 펀드 매니저들이. 펀드 매니저들이 그래서 지주사를 꺼려하는 이제 풍조가 쭉 있었고, 그 풍조가 이제 대략 2000년대 초반에 이제 지주사가 생긴 겁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에. 그러니까 그때부터 시작하면 지금 한 20년 된 거잖아요. 20년 동안 이제 펀드 매니저들이 자기들 귀찮아서 지주사 투자 안 하는 이게 이제 일종의 트렌드가 되다 보니까 지주사가 시장에서 계속해서 이제 소외받고 있었고, 그 소외받은 결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게 지주사 할인 디스카운트 50%거든요. 그거는 사실 좀 냉정하게 보면 전혀 합리성이 없는 거예요. 네. 비합리적인 거예요. 네. 그래서 사실은 그 반면에 그런 이제 지주사 쪽에서,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손을 안 대는 그런 쪽에 항상 기회가 있게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에코프로가 작년에 제가 6월 달에 30배 간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때 기회가 있었던 겁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그때 7만 5천 원대 내가 그 방송했으니까, 150만 원까지 갔을 때 기준으로 보면 20배가 오른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125만 원 정도 지금 하잖아요. 그러면 한 13배 정도 오른 거니까. 아, 17배 오른 거구나. 17배 정도 오른. 그게 사실은 그런 형태로 이제 남들이 안 보는, 남들이 잘 이제 연구하지 않는 그런 분야에 항상 보석이 묻혀있게 마련이거든요. 증권이라는 게. 이제 그런 거를 사실 발굴하는 게,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사실은 해야 될 역할인데, 그 역할을 증권사 애널리스트 안 하고, 내가 했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지금. 네.
아, 그렇군요. 그 에코프로 주가가 그 150만 원에서 막 100만 원 이하까지도 갔다가요. 다시 120으로 오고 또 여기서 왔다 갔다 하기도 하잖아요. 예. 이런 걸 보고 좀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이렇게 흘러내리는 거다. 주가가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한 번에 내리는 게 아니라 좀 이렇게 돈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다. 근데 아직도 에코프로가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저는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 예, 작년 추석에 제가 서영격TV에서 그 밸류에이션을 제가 한번 해봤어요. 네. 그때 지주사 할인을 이제 감안하지 않고 평가했을 때 대략 700만 원 정도 나왔던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이제 지주사 할인은 실제로 지금은 있는 거니까 이론적으로는 이제 지주사 할인이 이제 불합리하다고 하더라도 실제 이제 시장에서 시장 참가자들의 생각이 중요한 거니까 이제 시장 참가자들은 대략 한 50% 정도 지금 할인율을 지원하고 있는 그런 상태잖아요. 그렇게 해서 보면은 대략 한 뭐 300만 원에서 한 400만 원 정도가 이제 좀 현실적인 적정 주가다. 2026년을 기준으로 해서 그러니까 지금부터 3년 뒤에 적정 주가가 대략 한 300에서 한 400 정도 된다라는 계산을 제가 그때 했었다는 거고 제가 이제 다시 계산할 거거든요. 이제 다시 계산해서 그 적정 가격 얼마가 되는지는 공짜로 안 가르쳐드리고 유료 관계자 보시는 분들한테만 제가 가르쳐드리겠습니다. 그 작년 그 기준으로 하면 그래도 지금부터 한 3배 정도는 더 갈 수도 있는 여지는 있는 거네요. 지금 150만 원이면 그렇죠. 두세 배 정도는 두세 배 정도. 예, 지금도 이제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아, 그렇군요. 그다음에 그럼 에코프로 좀 질문을 좀 드릴게. 예. 그 에코프로에 좀 안 좋은 뉴스가 하나 있었잖아요. 예, 예, 예. 그래서 이동재 회장님께서 그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이 선고가 확정되었다고 하는데 예. 이런 거는 좀 주가하고는 예. 무관한 이제 뉴스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CEO가 이제 그 대표께서 지금 CEO도 아니죠. 뭐 저기 전문 경영 체제고 이제 창업자시니까 창업자가 이제 감옥가 있고 하더라도 주가에는 별 영향이 없다는 이제 그런 게 우리나라 증시 역사상 여러 번 이제 대풀이 돼서 이제 보여준 바가 있고요. 대표적인 사례가 삼성전자죠. 네. 이재용 그 부회장이 감옥 가 있는 동안에 삼성전자 주가 잘 올랐어요. 그다음에 SK 관련주 같은 경우는 이제 최태원 회장이 감옥을 두 번 가셨거든요. 네. 두 번 가 있는 동안에도 뭐 별 문제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은 크게 걱정하셔도 될 겁니다. 그러니까 대표가 감옥 간다고 해서 회사 위층 하면 그 회사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그 정도의 이제 학고방 같은 회사는 아니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또 하나의 이슈가 연말에 그 에코프로 머터리얼스 예. 그것이 상장이 한다고 예.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데 좀 지연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상장 빨리 시켜야죠. 네. 지금 이제 제가 봐서는 그 한국 거래소나 이제 그 금융감독원 여기에 이제 중국의 스파이가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을 제가 안 할 수가 없는 게 지금 중국에 이제 2차전지 얘기하면 안 좋게 말씀하시는 분들 중에 레파토리 중에 하나가 중국이 이제 광물을 꽉 잡고 있어갖고 이제 한국 2차전지가 성장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얘기를 하시잖아요. 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중국의 2차전지 그 광물을 꽉 잡고 있는 거를 이제 극복하기 위한 해결책을 이제 만들어야 될 거고. 그런 거가 잘 되기 위한 그런 이제 노력을 이제 전 국민적으로 다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한국 거래소나 이제 금융감독원도 중국의 거래소, 중국의 금융당국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거래소, 대한민국의 금융당국이기 때문에 거기에 보조를 맞춰서 이제 중국의 광물 자원 지배를 벗어날 수 있는데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움직여야 될 거잖아요.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가장 첫 번째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를 상장시키는 겁니다. 네. 근데 그 상장을 지금 막고 있잖아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상장이 돼야 그 자금을 모아갖고 전구체 공장을 광양에 대대적으로 지을 거예요. 근데 지금 상장을 지연시키면 자금이 이제 펀딩이 안 되고 공장 건설 일정이 지연이 되고 그럼 누가 좋겠습니까? 중국 공산당이 좋겠죠. 네. 중국의 2차전지 산업을 위해서 움직이는 기관이라는 그런 이제 국민적인 지탄을 받고 싶지 않으면 한국 거래소와 금융감독원은 하루빨리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상장을 통과시켜야 될 겁니다. 네. 지금 반대로 상장 관련해서 되게 이제 뭐 각종 언론이나 국민들의 지탄을 받고 있는 이제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게 3프로TV 상장인데, 3프로TV 상장은 이제, 기업가치 측면에서 보더라도 너무 뻥튀기 상장이고, 그 다음에, 산업적인 측면에서도 3프로TV가 상장된다고 해서 대한민국의 산업의 발전에 보탬이 되는 부분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3프로TV를 이끌고 있는 김동원 소장이 대략 한 7, 800억 정도 이제 그 엑시트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이진우 기자, 그 다음에 이제 정영진 프로 같은 사람들이 한 대략 한 300억 정도, 3,400억 정도 이제 돈을, 큰 돈을, 목돈을 만질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 다음에 3프로TV에 이제 투자했던 이제 산업은행을 비롯해서, 그 다음에 뭐 IMM 등 이제 각종 그 증권사, 자산운용사, 이제 그 다음에 산업은행 같은 이제 국책기관들, 이런 이제 기관들이 엑시트 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것 말고는 대한민국 경제의 보탬이 되는 부분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쁜 선례를 남긴다는, 그러니까 유튜버들, 이제 뭐 아프리카 TV 이제 법방하시는 그런, 네, 이제 그런 분들도 지금 3%만큼은 다 돈을 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상장을 한다고 할 때 이제 이게 상장이 되게 되면은 이거를 막을 수 있는 명분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뭐 쯔양 같은 이제 먹방하는 이제 취향이 아마 3%보다 훨씬 조회수 많이 나올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여행하는 곽튜브 같은 그런 분들도 조회수가 3%보다 훨씬 많이 나올 거예요. 옹단 책방도 상장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다 상장한다고 덤벼들 때, 네, 그걸 어떻게 막겠습니까? 아, 근데 이게 참 그런 게, 예, 이게 유튜브에 약간 종속된 채널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예, 유튜브가 또 정책을 바꾸면 흔들리는 것도 많기 때문에. 아, 그럼요. 예, 그럼요. 참 어려운, 예,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런데 지금 한국거래소나 금융감독원은 3프로TV를 상장시켜주려 하고 에코프로모티리즈 상장은 어떤 식으로 막으려고 하니, 이 한국거래소와 금융감독원이 중국 정부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게 아닌가, 중국 공산당의 지령을 받아서 움직이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일각의 그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는 겁니다. 이거 지금 반성하셔야 됩니다. 분명하게 이제 제가 한국거래소 그다음에 금융감독원에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분명히 경고드리는데, 에코프로 모티리얼스 상장 빨리 통과시키십시오. 도덕성 얘기하고 하는데, 도덕성을 얘기할 거면 삼성그룹 관련된 주식들은 단 하나도 상장을 할 수가 없어요. 이재용 그 회장이 그 감옥 갔던 거는 국정농단에 관련된, 이거는 이제 어마어마한 큰 범죄를 저지르고 한 겁니다. 이게 이제 국민연금 관련된, 국민의 이제 귀중한 노후재산인 국민연금을 깔아먹은 그런 아주 이제 그 극악한 범죄 때문에 이재용 그 이제 회장이 감옥을 뭐 1년인가 2년인가 있다가 나온 거예요. 삼성 관련된 주식은 그런 식으로 따지면 지금 다 상장 폐지시켜야 마땅합니다. 지금 에코프로 이동체 회장 관련해갖고 지금 혐의가 나온 거는, 그 이제 저 친하게 지내는 그 식당 주인이 그 저기 식당 주인한테 에코프로 그 이동체 회장이 주식 한번 사봐라, 우리 회사 앞으로 전망이 좋은 것 같으니까 라고 얘기했는데, 아, 저 형님 제가 돈이 없어서 해서 돈 꽂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 돈 꽂아가지고 사서 그게 지금 이제 차명 계좌 이런 형태로 해서 이제 걸려 들어간 건데, 물론 이제 불법이죠. 불법이니까 이제 최종 판결을 받아서 2년형을 받긴 했겠지만, 그게 지금 그 도덕성 운운하고 할 만큼의 그런 거냐는 거죠. 그러니까 법 집행에 있어서 이제 형평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지금 이거는 형평성 측면에서 보면은 에코프로 모티즈가 이런 건으로 해서 상장을 지연시킨다는 거는 형평성 측면에서 진짜 말도 안 되는 처사고요.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이거는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면 진짜 뭐 감사원 움직이든지 아니면 검찰 움직이든지 해갖고 당신들 제가 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경고하니까, 네, 잘 판단해갖고 처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에코프로 머트리얼스가 상장을 하게 되면요, 예, 에코프로에서 분리돼서 나와서 하는 건데, 예, 에코프로 머트리얼스가 분리돼서 나온 다음에 사업을 잘하면 에코프로의 가치는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다. 그런 이렇게, 거죠. 이렇게. 예, 그런 거죠. 예, 주가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에코프로 머티리얼스 상장에서 시장에서 얼마만큼의 가치 평가를 받냐. 네. 그게 이제 가치 평가를 높게 받으면 에코프로 주가에 이제 그 탄력을 받게 되는 이제 그런 일이 생길 거고요. 반대로 이제 에코프로 먼저 상장했는데 영 지지부진하고 주가가 빠지더라, 그러면 에코프로한테도 안 좋은 거죠. 네. 이제 그렇게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 방금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안 그래도 제가 까먹었는데, 지금 최근에 기사 나온 거 보면은 한국거래소에서 에코프로 모티즈 상장을 불허하는 이유가 아까 말씀하신 도덕성 관련된, 네, 문제에다가 플러스에서 하나 더, 에코프로가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갔고 여기 에코프로 모티즈까지 상장시키면 에코프로 주가가 너무 더 많이 오르지 않겠냐 하는 얘기를 지금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뭐냐, 에코프로의 기관들이 공매도 이빨 쳐갖고 지금 이제
저기 오늘 내일 하니까 걔들 지켜주기 위해 갖고 에코프로 머티리얼 상장을 막겠다는 거고, 그건 무슨 얘기냐, 다시 또 얘기하면은 에코프로 머티리얼 상장하면 에코프로 주가가 올라갈 거라고 한국 거래소에서는 지금 판단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좀 법원 판결에서도 사실은 되게 저기 이 형평성이 떨어진 게, 보통 이제 재벌 관련된 회장들 그게 이제 다 일등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 그러니까 집행유예를 이제 주는 기준이 있는데, 3년 이하의 이제 형을 받게 될 경우에는 대개는 집행유예로 풀어주고요. 네. 3년 이상의 형을 받게 되면 집행유예가 아니고 시형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특검 해서 이제 막 그 네. 이재용 관련해갖고 막 이제 악의하고 할 때, 이재용 이제 그 회장의 지금 이제 형량이 3년이 넘어서 나오냐, 3년 미만으로 나오냐가 되게 중요한 이슈였어요. 네. 3년 미만으로 나오면 법원에서 3년 미만이니까 이제 집행유예로 풀어줄 수 있으니까, 3년 이상으로 나오면은 법원에서도 집행유예로 풀어줄 수 있는 명분이 없고 감옥을 살아야 되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게 제게 이슈였는데 결국은 3년 이상형이 나왔고 감옥을 살고 나온 겁니다. 지금 이제 이런 이제 재벌 회장들, 이제 그룹사 회장들 같은 경우에 3년 미만의 형을 받고 시형을 산 예는 제가 알기로는 에코프로의 이동식 회장이 지금 유일한 예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법원이 지금 제대로 법 집행, 그러니까 형평성 있게 법 집행을 지금 안 한 거예요. 왜 그러냐? 이 뒤에 대한민국의 이제 그 특검 카르텔 집단들이 다 이제 에코프로 공매도 쳐놓은 애들하고 다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홀딩스에 관련해서 모건 스탠리에서 리포트가 하나 나왔는데, 그 목표 주가를 현 주가보다 한 약 30% 정도? 예, 예. 이렇게 낮게 보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시장이 좀 포스코 홀딩스 너무 그 낙관적으로 본다, 이렇게 보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거 이제 공매도를 많이 쳐놨다는 얘기죠. 한두 분 아니잖아요. 이제 그쵸. 한두 분 아니니까 웬만하면 다. 예. 에코프로 BM도 그랬고. 아까 이제 요거 이제 그레이트 컴퍼니 버 배드스탁에서 이때 이제 리포트 나온 게 대략 60만 원, 뭐 70만 원 할 무렵에 이제 이 리포트가 나온 거고요. 에코프로 이제 매도 의견이 나온 거고, 그때 목표가가 대략 한 45만 원 정도였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네. 그 매도 리포트를 나왔으면은 주가가 떨어져야 되잖아요. 떨어졌나요? 아니죠. 오히려 네. 올랐죠. 네. 오히려 올랐죠. 맞아요. 방향을 거꾸로 맞춘 거잖아요. 잘못 맞춘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이 리포트는 잘못된 리포트라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리포트로 보면은 값어치가 많이 떨어지는 리포트인 건데, 실제로 이 리포트는 23년 상반기 최고의 리포트로 상을 받았다는 겁니다. 아, 반 주가가 반대로 갔는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우스꽝스러운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게 지금 대한민국 여의도 증권가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입에서 좋은 말이 나오겠냐고. 모건 스탠리도 마찬가지죠. 모건 스탠리 리포트도 사실은 마찬가지죠. 와. 그런 맥락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은 지금 매도 의견 리포트가 시급하게 나와야 될 거는 한미 반도체입니다. 이런 거를 매도 리포트를 써야 돼요. 이런 거를 매도 리포트를 쓰면 내가 용기 있게 매도 리포트를 잘 썼네라고 내가 칭찬해 주겠습니다. 이런 거를 매도 리포트 쓰면 쌍욕을 먹어야죠. 이거 지금 목표 주가 평균이 아마 16만 원, 17만 원 할 걸요 아마. 네. 30만 원 넘었다고요 지금. 또 반토막나요. 예, 4월달에 여의도 증권사 쪽에서 이제 에코프로 BM의 경우에는 거의 이제 매도나 이제 뭐 보유 뭐 이런 형태 다 이제 매도하라는 리포트가 이제 압도적이었고요. 반면에 똑같은 이제 양극재 기업 LNF 같은 경우는 매수 의견이 되게 많았습니다. LNF를 탑픽으로 꼽는 2차전지 이제 담당 업종에서 되게 많았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됐냐? 그 4월 달에 에코프로 BM은 20만 원 초반 하다가 지금 30만 원 넘어가 있고요. LNF는 35만 원, 36만 원 하다가 지금 22만 원, 23만 원 해요. 네. 왜 이렇습니까, 지금? 애널리스트의 리포트가 뭐 다 맞출 수는 없겠죠. 물론 틀릴 수는 있지만 유독 2차전지 담당 업종 애널리스트들은 꼭 반대로 지금 얘기한단 말입니다. 걔들이 매수하라고 했던 주식들은 다 떨어지고 용기 있게 매도 리포트 쓰는 주식들만 올라요. 뭐 모건 스탠리하고 다르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뭐 주가가 틀린 거는 어쩔 수 없다. 주가를 맞추는 직업은 아니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맹평하고 하는데, 주가는 맞습니다. 주가는 틀릴 수 있어요. 제가 이제 애널리스트 할 때 저희 이제 센터장님도 항상 하셨던 얘기가,
애널리스트는 주가는 못 맞춰도 된다. 주가는 틀려도 상관없다. 다만 실적 추정은 맞추라 그랬거든요. 지금 실적 추정이 틀린단 말입니다. LNF 실적 추정치가 한 650억 2사분기에 영업이익 나오는 걸로 실적 추정을 하고 그 영업 650억 나온 걸 기준해서 LNF가 에코프로뱀보다 싸니까 사라. 이렇게 지금 그때 매수 의견 리포트가 나왔던 거거든요. 실제로 2사분기 영업이익 얼마 나왔습니까? 30억 나왔습니다. 30억. 650억 나온다는 영업이익이 왜 30억이 나오냐고. 내가 그런 식으로 옛날 애널리스트 리포트 써갖고 그렇게 실적 오차가 많이 나면 리서치 센터장님한테 빠따 맞아요. 그 구석에 끌려가서 원산 폭격 당한다고. 그래 놓고는 아직도 잘났다고 자기들이 목에 빡, 힘을 뻑뻑 주고 잘났다고 지금 우기고 돌아다니는 거 아닙니까? 정신 차리세요. 부끄러운 줄 알아라, 후배들아. 그러고도 목구멍으로 밥이 넘어가냐? 창피한 줄 알아라, 진짜. 그에 비해서 에코프로비움 지금 보시듯이 2사분기 실적이 LNF가 30억 영업이익이 나올 때 1147억이 나왔습니다. 이게 회사의 실력이에요. 회사의 그 이익 창출력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회사가 에코프로비움이 LNF보다 월등하게 우수하고 위대한 회사이기 때문에 그런 형태의 영업이 격차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에코프로비엠을 시중 일간 추천했고 LNF를 추천 8대 종목에서 제외한 겁니다. 제 말이 맞은 거 아닙니까? 제 말 반대로 얘기했었던 여의도 애널리스트들이 다 집단적으로 다 틀린 거잖아요. 석고대지하고 네. 반성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디 네. 잘났다고 고개를 빡빡 쳐들고 대듭니까? 대들기는? 그러면 왜 저도 이렇게 결과로 봤을 때는 예. 반성할 포인트가 물론 이제 뭐 열에 열 개는 아니더라도 예, 예. 그래도 뭐 다섯 개 여섯 개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는 보이는데요. 결과가 보여주는 거니까요. 근데 왜 반성을 안 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이런 뭐 아까 리포트에 대해서 이렇게 베스트 상을 주고요. 예. 그러는 걸까요? 그러니까 글러먹은 거죠. 글러먹은 거죠. 게으를뿐만 아니고 교만하고 오만한 거죠. 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진짜. 지금 여의도의 신뢰가 많이 무너져서 그게 지금 문제라는 거잖아요. 애널리스트의 신뢰가 땅바닥에 떨어져서 문제라는 거잖아요. 왜 떨어졌습니까? 이따구로 하니까 떨어지죠. 네. 실력을 키우고 제대로 된 분석을 해서 투자자들의 신뢰를 회복할 생각을 해야지 그 반대로 지금 단체로 모여갖고 그 저 박순혁 작가에 대한 마타도 음해 이런 거에 집중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계속 신뢰가 회복이 안 되는 겁니다. 토론 받으라니까. 김학균 센터장 토론 받으라고. 자꾸 도망 다니지 말고. 토론해갖고 나를 꺾으면 당신들의 신뢰가 올라갈 거 아니냐고. 뭐가 그렇게 겁나냐고, 남자가. 그러면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도 앞으로 예. 리튬 사업도 늘어나고 그러면서 더 잘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아, 그럼요. 당연하죠. 이게 이제 아마 최근에 얘기 났던 게 내년에 매출에 그 리튬, 예, 리튬 매출이 얼마 나온다고 돼 있죠? 내년 매출이 11억, 11조 나온다고 돼 있잖아요. 11조 나오면 지금 아마 50%에서 70% 정도 영업이익이 나올 겁니다. 와, 예. 뭐 50%만 쳐도 리튬 워낙 이익이 많이 나는 사업이니까요. 그러니까 50%가 영업이익이 남다 치면 11조면 5조 5천억이에요. 포스코홀딩스가 지금 분기 영업이익이 1조가 안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포스코의 영업이익에 지금 올해 나고 있는 거에 당장 내년이 되면 거의 1.5배, 2배 되는 영업이익이 리튬 쪽에서 애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럼 주가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완전 날아가겠죠. 네, 완전 날아가겠죠. 지금 네. 대략 이제 한 30만 원 정도 가격대가 이제 그 철강만 하고 있을 때 이제 평균 가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한 60만 원 정도예요. 네. 그러면은 이제 한 배밖에 반영이 안 된 거니까 아직도 충분히 반영이 안 된 겁니다. 대개 이제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이제 가능성이 많다고 보고요. 혹자는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23년이 에코프로의 해였다고 하면 24년은 포스코홀딩스의 해가 될 거다라는 말씀을 이제 하시는데 저 그 말씀에 100% 동감합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포스코홀딩스 저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네. 기대를 갖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포스코 퓨처엠하고요. 예. 에코프로 BM을 좀 찍고 싶은데 하락률은 에코프로 BM이 한 40%. 그 다음에 포스코 퓨처엠은 한 30%? 그래서 이게 좀 차이가 나서 예, 예, 예. 아 이게 포스코 퓨처엠이 더 좋은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아, 요거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지표를 지금 현재 이제 시총은 에코프로비엠이 33조 5천억, 포스코 퓨처엠이 35조 8천억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거는 이제 8월 25일 금요일 기준입니다.
해서 보면 그런데, 그러니까 포스코 퓨처의 맥코 프로 BM보다는 조금 더 높은 편이에요. 네. 근데 이제 지금 실적을 보면, 23년 12월 예상 실적 기준으로, 8조 3,770억 매출에 4,870억 영업이익 나는 걸로. 와. 제 예측은 한 10조에 한 7천억 정도 날 겁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네. 그 다음에 포스코 퓨처엠은 이제 5조 5천억에 2,700억이거든요. 그러니까 대체로 보면은 지금 한, 에코프로 BM이 포스코보다 한 두 배 정도 큰 회사라고 보시면, 현 시점에서는 네. 이제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제 시가총액도 당연히 에코프로이 포스코 퓨처엠보다 두 배가 돼야 되지 않나. 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네. 그건 사실 반드시 그런 건 아닌 게 포스코 퓨처엠이 이제 포스코홀딩스의 그 리튬부터 해서 니켈까지 주 연결되는 그런 이제 자원의 지원들을 많이 받고 있어서 지금 현 상황에서는 에코프로비엠이 포스코 퓨처엠보다 기술력도 그렇고 매출의 규모라든지 이런 이제 그런 걸 보더라도 포스코 퓨처엠은 압도하고 있지만 그 격차가 앞으로 많이 좀 줄어들 걸로 실제로 이제 수주가 다 발표가 되니까요. 이제 미래에 받은 수주 같은 것들을 보면은 포스코 퓨처엠 에코프로비엠을 빠른 속도로 좀 쫓아가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예, 그래서 이제 이게 포스코 퓨처엠 에코프로비엠보다 이제 시총이 더 비싼 게 비합리적이다. 말도 안 된다라고 볼 수는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포스코 퓨처엠 에코프로비엠보다 비싼 정도까지 가야 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그렇게 보고 있진 않고 저는 대략해서 아마 75%에서 80% 그러니까 에코프로 BM 이제 시총의 75%에서 80% 정도 시총을 포스코 퓨처엠이 차지하는 게 좀 적정하지 않겠나라고 저는 생각하는 입장이고요. 이거는 제 생각이니까 네. 틀릴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을 좀 이제 감안해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에코프로는 예. 포스코 홀딩스처럼 막 광산을 직접 매입해가지고요. 이렇게 엄청난 매출을 얻고 이런 사업 가능성은 좀 약한 건가요? 그런 부분이 약점이죠. 예, 포스코 홀딩스에 비해서는. 자원력에서 좀 부족한 예, 건가요? 광산은 이제 리튬 광산을 직접 갖고 있다, 이제 하고 없다는 거는 큰 차이가 있는데 그게 이제 가장 결정적인 차이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포스코 퓨처엠이 이제 현재는 이제 규모가 에코프로비엠의 절반도 안 됨에도 불구하고 이제 시총은 오히려 에코프로비엠보다 더 높은 게 이제 그런 기대감 같은 것들이 사실 좀 반영돼 있다고 이제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네.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아마 정확하진 않은데 제가 이제 업계에서 돌아다니는 이제 말씀을 전달드리면 아마 이제 리튬 광산 같은 네. 개발 프로젝트 이제 관련해 갖고 좀 이제 관심을 갖고 트라이하는 걸로 저는 얘기를 네.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필요할 겁니다. 광산을 갖고 있는 거하고 안 갖고 있는 거는 큰 차이니까 에코프로 구입차 안에서도 이제 리튬 광산을 가지려고 아마 노력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렇게까지 못했던 이유는 자금력에 있어서 조금 포스코에는 안 되니까 그런 걸까요? 그런 부분도 있고 이거 이제 광산 개발하는 것도 업력이 많이 필요해요. 아... 예, 에코프로는 사실 광산 개발은 업력이 없는 회사거든요. 포스코 그룹 같은 경우에 보면 이제 광산 개발 관련해 갖고는 되게 쓰라린 역사가 많습니다. 아, 사실 그때 얘기해 주셨죠. 이명박 정부 때. 예, 이명박 정부 때부터. 예. 근데 그 전에도 보면 이제 사실은 IMF 전으로 거슬러 갑니다. 지원 자원 개발이. IMF 전에 이제 대우 인터내셔널이라는 회사가 있었어요. 그때 이제 김우중 회장 나이 좀 어리신 분들은 잘 모르실 텐데 김우중 회장 알죠. 아, 예, 예. 그 책도 되게 유명해요. 네, 책도 예예 예, 예.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 예. 제가 그 대학교 1학년 때 그 책 이제 그때 베스트셀러였거든요. 사서 읽고 이제 감명을 받았는데 지나고 보니까 아, 이 새끼 또 셀러라고 아, 책 보고 그대로 믿으면 안 되겠구나 하는 이제 쓰라린 교훈을 주신 분이 이제 김우중 회장님이시고 어쨌든 간에 이제 그때 김우중 회장이 되게 이제 세계 자원 개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아갖고 그 역할을 주로 했던 게 이제 대우 인터내셔널이었어요. 근데 이제 대우 인터내셔널이 그 IMF 때 이제 대우가 부채가 너무 많아갖고 이제 좀 회사가 좀 외형만 크게 성장한 거고 사실은 네. 내부로 보면 다 적자기업이 그랬어요. 대우가 사실. 그래서 이제 IMF 국면에서 이제 저기 대우 그룹을 해체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면서 이제 대우 인터내셔널도 국가 관리를 받는 이제 그런 기관이 됐다가 결국은 나중에 포스코에서 그 대우 인터내셔널 사갑니다. 네. 사가서 이름을 바꾼 게 포스코 인터내셔널이거든요. 거기서 이제 계속해서 뭐 각종 자원 개발 사업을 많이 했었고 특히 니켈 관련해서는 그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지분 갖고 있는 게 이제 마다가스카르라고 네. 그 아프리카에 보면은 섬. 예 옆에 붙어 있는 큰 네. 섬입니다. 거기에 이제 암바토비 광산, 니켈 광산이 있어요. 그게 이제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광산인가 그런데 그 광산 개발 이제 사업을 주도했었던 게 이제 포스코 인터내셔널 옛날에 이제 대우 인터내셔널이었고 그 이명박 정부 때부터 했던 건데
원래는 그거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와갖고 이제 그 팔라고 했었습니다. 네. 일본 애들한테 팔라고 했었어요. 문재인 정부에서 이제 윤석열 정부로 넘어가는 이제 고무료배 팔려고 거의 다 내놨었는데, 고무료배 마침 딱 이제 노후 전쟁이 터지면서 니켈 가격이 급등했거든요. 그러면서 막바지 취소했는데, 취소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천만 다행이네. 감사원 받고 또 공무원 몇 명 달려들어갔을 거예요. 그걸 특히 일본 애들한테 팔라고 했으니까, 그 지분을. 지금 생각하면 진짜 미친 짓이죠. 네. 다행히 그게 이제 취소가 됐고, 그래서 이제 그 니켈 강사, 암바토미 니켈 강사는 이제 그, 지분을 아마 포스코 인터내셔널 많이 갖고 있을 거예요. 이제 뭐 그런 형태로 해서. 되게 이제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제, 그 포스코 홀딩스 리튬 관련해서 막 고생했던 그 내용도 사실 제가 K-배터리 레볼루션에 제가 적어놨고요. 그게 투자하고 15년 만에 지금 결실 보는 거거든요. 아, 그렇군요. 쉽지 않아요. 산에서 뚝 떨어진 게 없습니다. 지금 이제 금양의 자원 개발 관련해서도 이제 말이 되냐, 뭐, 거짓말이다, 뭐 이래가지고 막 이제 대놓고 막 한 사람도 있는데, 저희도 사실 금양 같은 경우도 자원 개발 관련해서 광산 투자하고 개발하고 했던 경험이 과거에 많이 있습니다. 오래됐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경험치가 누적이 되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리튬 광산을 개발할 수 있는 거지. 근데 뭐 그 광산 해외 자원, 광산 개발하고 해본 경험이 있는 회사가 대한민국 몇 개나 있겠습니까? 에코프로 당연히 없으니까. 네. 이제 그동안은 못했던 거고. 근데 이제, 아, 이거는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은 내부적으로는 에코프로 그룹에서도 하는 것 같고. 이제 상대적으로 염원은 어려워요. 되게 기술적인 집 장비가 많은데. 광산은 이제 그만큼 어려운 건 아니니까. 그래서 아마 광산 쪽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아마 시도를 하시는 걸로 들어서 이제 그런 뭐 전해지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제 확실한 건 아니에요. 네. 예, 그렇습니다.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공매도 물량이 에코프로로 갔다가 지금 이제 포스코홀딩스로 간다고 하잖아요. 예. 이미 갔잖아요. 예. 근데 아까 말씀해 주실 때 23년은 에코프로의 해고, 24년이 포스코홀딩스의 해라고 하면 비슷한 현상이 포스코홀딩스 관련 주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2년에 사실 에코프로 BM이 실적이 엄청나게 많이 늘었습니다. 1조 5천억 하다가 5조 4천억까지 매출이 늘었고, 영업이익이 1,150억에서 3,800억까지 늘었으니까 3배가 있는 거잖아요. 22년에 주가가 올라서야 마땅한데, 사실 에코프로 BM을 차트 한번 보시면 22년 주가가 올랐어요. 22년에 포스코 퓨처에는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에코프로 BM이 안 올랐어요. 왜 안 올랐냐 하면, 공매도 때문에. 예. 이거는, 대한민국 그 공매도 롱숏 하는 기관 중에서 제일 이제 규모가 큰 데가 어디냐면은 타임폴리오입니다. 타임폴리오에서 에코프로 BM 공매도 포지션을 엄청나게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걔들이 갖고 있으면서 이제 각종 증권사 애널리스트들, 이제 3프로TV, 그 다음에 증권 전문가들을 이제 활용을 해서 에코프로 BM에 대한 마타도를 엄청나게 퍼뜨렸고, 그래서 못 올랐던 겁니다. 근데 이게 실제 올랐으니까 결국은 반영될 거잖아요. 23년에 그게 반영됐고, 그래서 올해 이제 에코프로 BM이 대략 한 3, 4배 정도 오른 게 바로 그 이유 때문입니다. 포스코 홀딩스도 제가 봤을 때는 비슷한 이제 흐름으로 가게 되지 않을까? 지금 이제 50만 후반대에서 이제 많이 공매도가 집중돼서 많이 눌려있고, 그거를 이제 관철시키기 위해서 아까 말씀하신 이제 모건스탠리 리포트 같은 게 나오는 게 다 그런 맥락이에요. 네. 다 짜고 치는 고스톱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만약에 이제 계속 눌러서 잘 눌러갖고, 좀 있으면은 이제 그 2차 전지 저기 쇼치는 인버스티브 나온다고 하니까, 맞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지출돼갖고, 주가가 못 오르게 막을 수 있을 거예요. 올해는. 올 한 해는 막을 수 있을 텐데, 내년 되면은 실적이 나오고 하면서 에코프로 BM이 이제 3, 4배가 올랐던 것처럼, 눌려있다가 포스코홀딩스가 3, 4배 올라갈 수 있겠죠.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투자의 최소 기간은 3년이다. 3년을 갖고 하실 생각이 아니면 처음부터 사지 마라. 말씀드린 게 바로 그런 겁니다. 3년 동안에 눌러서, 억지로 눌러갖고, 6개월이나 1년, 뭐 1년 반, 2년까지는 그 억지로 누를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눌러놓으면, 나중에는 그게 결국 터지게 돼 있어요. 터져서 이제 1년 동안 못 눌렀던 게, 한 번에 급등하는. 그 현상이 오래 있었던 게 에코프로 BM의 급등 현상이 그래서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급등 현상이 있었던 건데, 그러면은 그 책임은, 원인은 누가 제공한 겁니까? 공매도 세력이 제공한 거잖아요. 네. 공매도 세력을 비난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지금 금융당국도 그렇고, 이제 정공부 기자들도 공매도 세력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하진 않고, 개인 매수세가 집중돼서 마치 개인이 무지성 투자해서 신용대출 이빨 받아갖고 질러갖고 오른 것처럼 지금 오도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것도 가짜뉴스입니다.
실제로 이제 공매도 뭐 매도나 이제 그러니까 신용 매수 비율로 보면 그러니까 총 발행 주식 대비해서 신용 그 비율이 몇 프로냐 이게 사실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 거를 보면 그런 신용 매수 비율이 집중되어 있는 것들은 HBM 관련주예요. 반도체 소부장주에 네. 신형 그 비율이 2차 전지 관련주, 에코프레, 에코프로빔, 포스콜드, 포스퓨처엠 신형 비율보다 멀등이 높습니다. 거의 3, 4배 높습니다. 그거를 갖고 얘기해야 되고, 그 HBM 관련돼서 지금 이제 신용 매수 나갔던 거를 신용을 못하게 금지를 하고 회수를 해야 되는데, 그거는 그대로 두고, 지금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주식만 신규 신용을 금지하고 신용 회수하는 그런 절차들을, 일들을 지금 벌이고 있단 말입니다. 네. 이거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지금 한국의 금융당국이 심판을 보지 않고 그라운드에 들어와서 지금 공을 차는 행위를 한 번, 두 번이 아니고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계속 지금 반복하고 있다는 거고 반드시 책임을 제가 물을 겁니다. 묻게 될 겁니다. 조심하십시오. 지금 세상이 당신들 세상처럼 느껴지겠지만 이 대한민국이 당신들만의 세상이 아니라는 걸 제가 똑똑히 보여드리겠습니다. 경고 드리니까 네. 처신 똑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